네, 지금 여기는 서울 가요 대상 현장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저희의 기븐 테이큰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무대여가지고 조금 더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무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봤는데 무대가 엄청 커가지고 다들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지금이 몇 시냐? 정확히 16분 뒤에 레드카펫으로 갑니다. 오늘 되게 새로운 머리 스타일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오늘 렌즈 진짜 오랜만에 꼈습니다. 한 달? 맞아요, 렌즈는 진짜 오랜만에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살이 쪘네요, 제가. 렌즈분들이 빠졌다고 많이 하시는데 실은 쪘어요. 이게 카메라 앵글을 제가 좀 안쪽 위에 나오는 각도로 찍어서 그런지 좀 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얼굴이 안, 표정이 안 보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약간 사인을 보내면은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 그게 카메라에 모자란다. 그리고 진짜 실수한 게 너무 다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찌됐든 그냥 가야 돼. 그 상황에서. 진짜. 잘했어. 두 번째 거는 어쩔 수 없었어. 아, 저랑 희승이 형이 같이 그 댐브를 하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는데 어땠어요? 이제 인트로를 준비했죠? 네, 인트로. 이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니키랑 제가 약간 번갈아 가면서 조명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댄스 브레이크를 저희가 처음으로 둘이서 출 거예요. 네, 하게 되었는데 정말 시간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쌤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열심히. 아 진짜 완전 처음에는 너무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계속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가지고 중간에 좀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연습 시간 때는 진짜 대박이었죠. 니키가 계속 웃음을 참아가지고 저도 네. 말려들 뻔했지만 네 맞아요. 아 멋있겠다. 파이팅! 와! 와! 근데 진짜 니키 여기가 딱 두 동작으로 끝나요. 그게 첫 동작. 그건 진짜 대박이야. 제가 이번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 그 분명히 승연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번에 포인트는 이런 동작이 있거든요. 아, 무게감이 미쳤어요. 네, 여기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승이 형은 저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누워서 하는 거. 맞아. 아, 맞아요. 아, 역시. 야. 아, 누워서. 아, 아니, 처음에 앉아서 시작하죠. 앉아서 슬라이딩 하다가 싹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힘이 엄청 진짜. 네,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근데 그 비하인드 전... 지금 말하면 조금 웃기잖아. 우리 다 이러고 있어. 마마 때 봤었는데 그냥 밑에서 지하에서 보는 건 처음이자. 와 너무 멋있어. 아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 위로 해가지고 점프 이렇게. 아 그거 진짜 맞아. 엄청 오래된 선배님들 아니면 진짜 그거 잘 못한데 그거 봤는데 진짜로 그냥 쑥 올라가 그냥 바로. 거의 엄청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딱 이렇게 올라가 그냥. 그래서 중간에 점프해. 진짜 엄청 멋있어. 인트로 진짜 저희가 심혈을 기울고. 맞아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분 테이큰도 우리 진짜 이제는 정말 네. 잘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 진짜 나네.
약간 달고나 커피 그런 맛일 것 같아. 근데 멋있는데 맛있는데 네? 이 정도만 이 정도밖에 못 먹어. 너무 달아. 그렇구나. 너무 달구나. 그래 알겠어. 시상식에서 하는 생방송 처음이라 긴장이 될 법도 한데 안 되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긴장이 긴장이 안 보통 긴장되면 떨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떨리는 건 없는데 약간 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의 긴장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영상 촬영하면 돼. 노래 나오면 긴장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네요. 이제 니키랑 희승이 형 빼고는 다 기본 테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승이 형과 니키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멋있어. 진짜 무대가 진짜 멋있어. 맞아. 진짜 멋있어. 니키랑 희승이 형 춤도 진짜 대박이고요. 다 너무 의상도 너무 예쁘고요. 가나리 레전드를 갱신해가는 우리 네. 기대해주세요. 생방송이니까 좀 긴장도 하고 떨리긴 하지만 좀 연습한 만큼 저희 잘 봅시다. 저희 인트로 기대 많이 기대. 잘해야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자, 이거 봐도 돼요? 오늘 지금 약간 여기 조명 때문에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 컨디션. 그래요? 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요? 그럼 뭐 왜 그런 거야? 응? 얼굴 상태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인트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안녕. 끝난 거 봐요. 진짜 오늘 무대 그냥 삐해줍니다 이거. 오! 아니 비슷하지 않나? 오! 이! 갑자기. 아, 진짜 로즈 정리 있어. 알았어. 오케이. 아, 그래. 아, 그래. 집중. 무대 찢어놓고 오겠습니다. 무대 화이팅. 화이팅. 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시혁 초반 프로듀서가 항상 저희 위해 힘써주시는 드림플의 뮤직업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응원 부족들께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평생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 주신 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새기고 더 성장을 하는 격려와 지지개입니다. 감사합니다. We believe that we have to change our own day for all services to give the year old because of the many engines support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항상 그 준비하시는 때는 드림이 응원과 소원한 동안의 걸까라는 모습에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에라클리스입니다. 가게 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하얗게 무심히 불태웠습니다.
우리 니키가 원래 만족을 잘 안 하는 근데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잘했다는 거. 저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괜찮았어? 형의 그 열기가 리프트 밑에서도 느껴졌어. 못 보지 않았어? 못 봤어요. 안 돼, 이게 느껴졌어요. 진짜. 제 긴장이 너무 풀렸어. 맞아요, 저도. 너무 멋있어. 맛있나요? 한 끼야. 네. 네, 지나가시고요. 코트가 멋있네요. 네. 성훈 씨가 이거 선물해. 내가 그치? 제가 선물 안 했는데. 저 이거 성훈 씨가 선물해 줬어요. 아, 제가 선물 안 했는데. 땡큐. 네. 오늘 되게 머리가 잘 어울린다.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성훈 씨의 비주얼이 레전드를 찍지 않았나. 아이고. 전 아닙니다. 그 뮤비 촬영 때 한번 그거 해주세요. 뭐야? 이거 플래시 그거. 이거 이제 제2의 남진작. 3. 웃겨서 못하겠어. 웃겨서 못하겠어. 오케이. 저기 줌을 좀 땡기면은. 커피를 드릴까요? 제이크 가르쳐. 거기. 저기 누구야? 트렌치 코트 입은 니키가 있고요. 그 옆에. 네, 제이가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공이즈 막내 제이. 뭐 하고 있을까요? 아, 빵을 집었네요. 빵을 어디다? 뭐야? 하루 먹여주고 있어요. 자켓도 입어야 되죠. 네. 저렇게 하면 맛있나? 저도 가서 먹을게요. 안녕.